요즘 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저마다 인구 늘리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익산시가 다른 지역 주민을 전입시킨 시민에게 많게는 100만 원의 장려금을 주는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얘기인데 실제 효과를 두고서는 적지 않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 인구는 2001년 33만 4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구는 28만 3,100명으로 20년 만에 15%에 해당하는 5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28만 명도 지키기 어려울 거란 위기감 속에 익산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익산 시민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5명 이상 전입시키면 50만 원, 10명 이상 전입시키면 1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40대가 그 세제 그 감염이랄지 연말연사 혜택을 해서 주소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야, 근데 생활을 다 익산에서 하니까 익산에 내 주소에 제대로 갖다 놓자는 운동을. 그러나 인위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늘리는 정책은 위장 전입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효과도 반짝하고 말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익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익산의 대학에 다니는 타 지역 학생이 주소를 옮기면 현금을 주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사는 것이 확인됐을 때 그분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을 인구 유치를 회원분에게 드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 6개월 이후에 주소를 또 이전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인구 감소세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주 여건 개선 등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교육 문제랄지는 그리고 주택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조건들을 고려할 때 익산시의 대책과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직 뚜렷하게 제출된 게 없기 때문에 단기 처방이고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인구를 늘리려는 익산시의 노력은 공감하지만 주소 이전에 따라 현금을 주는 정책의 효과를 두고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